대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소용없어 거짓말에서 목소리 역을 맡은 김소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김도아 역을 맡은 황민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거짓말이 들리는 능력은 갖고 싶지 않아요. 갖고 싶지 않고 다른 뭐 빨리 이동하는 능력 이런 거를 가지고 싶습니다. 저도 소연 씨랑 비슷한데 저도 거짓말이 들리는 능력은 그 능력이 조금 안 좋게 작용될 것 같아서 원하지 않고 저도 순간이동 능력 진짜 촬영장 갈 때도 맞아요. 현장은 너무 즐거운데 이동 시간이 길어지면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 때가 있어서 그럴 때도 너무 잘 쓰일 것 같은 능력 맞아요. 갖고 싶습니다. 아니요, 그때는 진짜 촬영 이제 같이 한다는 거 알고 있는 상태였고 뭐 리딩도 안 하지 않았나? 인사 정도만, 인사 정도만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. 굉장히 어색하고 안 친했어요. 안 친하고 그때 아마 그때가 아마 두 번째 봤을 때였던 것 같아요. 네. 되게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맞아요. 민현 씨를 네. 약간 이 약간 이렇게 순수하고 딱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약간의 광기가 어린 그런 눈빛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. 저는 웃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했어요. 네. 정말 제가 던지는 정말 보잘것없는 개그에도 잘 웃어주고 근데 그게 가식으로 웃어주는 게 아니고 진짜로 웃겨서 웃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개그를 던지거나 할 때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네. 정확히 어떤 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생각보다 도화 앞에서 취하는 장면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혼자 취해 있는 장면이 많아서 맞아.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멀쩡한 상태인데 저 혼자 막 만취가 돼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좀 스스로 되게 약간 힘들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그런 장면들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도화가 술이 세더라고요. 항상 취해요. 같이 마셔도 도화는 멀쩡하고 소리는 만취한 상태로 맞아. 연기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연기하는 소연이를 봤을 때 너무 재밌어요. 재밌어요. 저도 다행입니다. 네. 사실 소리라는 캐릭터를 어떤 캐릭터라고 딱 정의를 하진 않았어요. 왜냐면은 워낙 사람들과 교류도 사실 크게 없고 그냥 제가 그냥 끌리는 대로 어쨌든 사는 경향이 있는 친구라서 그때그때 되게 기복이 좀 있는 캐릭터로 생각을 하고 좀 자유롭게 연기를 했는데 이제 대본에 나와 있는 것보다 실제 연기할 때는 조금 더 재밌고 좀 귀여운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는 방향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특별하게 준비하신 거 있어요? 용기? 용기! 아 이거 많이 준비했다. 용기와... 많이 준비했다. 그치. 제일 중요한 거. 용기를 좀 채워서 계속 정말... 마인드 컨트롤. 이제 소연 배우 팬분들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우리 소연 배우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나 많이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실은 작곡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요. 그리고 저도 이제 기존에 앨범 작업을 할 때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한 적은 있지만 이런 작곡 프로그램을 만진다거나 제가 악기를 직접 연주를 했던 적은 없었어요. 그냥 멜로디 라인을 만든다든지 가사를 쓴다든지 이런 건 있었는데 그래서 작업할 때 이제 프로듀서 분들이 하는 모습을 어깨 너머로 본 거를 조금은 이제 참고해서 연기하고 현장에서도 많이 배우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어깨 너머로 많이 봤던 직업이기 때문에 촬영할 때 크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있어요. 네. 너무 있어요. 요즘 현장에서 많이 들어요. T냐고 MBTI 그 T냐고 엄청 많이 듣는데 T인 것 같아요. 그냥 너무 직진 너무 할 말 다 하면 안 된다고 사랑받지 못한다고. 네.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아끼는 사람이 그랬다면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아요.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왜 저런 거짓말을 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고
안 되면은 그 사람과의 인연은 마찬가지고 뭐 헤아려진다면 한 번쯤은 그런 걸 넘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시고 마무리할게요. 네, 대만 시청자 여러분, 소용없어 거짓말 정말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잘 찍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서 즐거운 마음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까지 네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. 네. 네,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너무 즐겁게 촬영해서 그 즐겁고 좋은 기운이 전달됐으면 좋겠고 저희 드라마 보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에 따자 오아이님은 프라이데이.